여기 성당이 열려 있네. 왜 이래? 제대로 안 됐다. 꾹 눌렀어야 했는데. 어떡해. 밑에 날짜 잡아. 여고보는 진짜 걷기 힘들었겠다. 매일 걷는 거를 걷지. 아, 우리만큼 오래 안 걷고? 근데 그때는 막 집신 같은 거 신고 걸었을 거 아니야. 우리는 등산화 신고 했는데. 겨울아 겨울아 그랬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하면서. 발렌시아가 스페인 국경 넘어가기 전에 포르투갈의 마지막 도시야. 그래서 발렌시아가 포르투갈의 그 국경 도시고 스페인 국경 도시가 뚜이. 여기가 발렌시아 수요 마켓입니다. 사람들 많이 온다, 그치? 되게 작은 마을일 텐데. 그리고 나름 구경할 게 있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살 만한 건 없지 않을까? 이게 수요일마다 해. 그러니까 한국의 5일장처럼 여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엄마 이거 봐, 곰돌이야. 귀여워. 어때? 거꾸로 돼 있는 나이키. 별의별 거 다 파네. 한국의 5일장하고 되게 비슷하다, 그치? 엄마 대박. 닭 팔아, 닭. 안녕. 비둘기, 아 비둘기. 비둘기 얼마나 부럽다는 거야? 비둘기가 얘네가 부럽다고? 아 모이가 막 있으니까. 엄마 이런 게 오골개야? 얘네 오골개인가? 대박. 어 얘네는 영개야. 근데 천이 너무 안 좋은데? 그러게, 딴 데서 샀나 보다. 저 터널로 뿅 하고 들어가나? 와 멋있어. 본디야. 와 예쁘다. 본디야. 이 다리만 건너면 저기가 바로 스페인입니다. 아, 포르투갈 여행하러 다시 올 건데 왠지 포르투갈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조금 아쉬워요. 국경이야. 이제 스페인 땅이야. 에스파냐. 카미노 포르투게스. 뚜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스페인이라니. 오늘 출발하고 한 번 더 못 쉬었다니 힘들어요. 뚜이가 약간 언덕 위에 있는 마을인 것 같아서 여기 오르막길 조금만 가면은 카페 같은 거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온 힘을 다해
온 힘을 쥐어짜면서 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 마을은 너무 예쁘다. 아, 이런 유럽계의 성 너무 좋아. 아, 여기 문 열었다. 카페. 카페 콘레체, 크로코무슈, 샌드위치. 엄마, 너가 볼륨을 얼마나 크게 듣는 거야? 아니, 왜 낮추려고 그랬어? 엄마, 여기 화살표. 근데 여기 딱 스페인 들어오자마자 분위기가 확 바뀐 느낌 아니야? 포르투갈은 진짜 이 돌이 짜잘짜잘했는데 스페인은 벽돌도 그렇고 바닥도 그렇고 이 큰 돌 보니까 뭐 생각나는 줄 알아? 그 페루에 우리 쿠스코 같은 데 갔을 때 돌 정교하게 해서 벽 만드는 거 기억나? 그거 생각나. 그 잉카 사람들이 여긴 돌 사이사이에 시멘트를 발랐는데 거기는 시멘트도 하나도 안 바르고 그냥 그 돌을 서로 이렇게 조각조각 맞춰가지고. 근데 술래길 보니까 막 구글맵에 찍혀있는 대로 딱 나오지 않고 봐야 할 곳 있으면은 좀 둘러서 가게 하든지 아니면은 큰 대류변 같은 거 피해서 가게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캐나다는 이런 벤치가 다 나무인데 여긴 다 돌이다? 이걸 돌로 만들어서 어떻게 옮겼을까? 여기 돼서 엄청 더러워. 근데 여기는 향 있고 하고 제주도인 것 같네. 야옹. 어, 간다. 안녕. 이제 부를게요. 너무 안전적으로 됐는데. 그 사람들을 경계해야 될 사람이네. 와, 오랜만에 보는 이런 고속도로야. 아이고, 졸려라. 왜 이렇게 졸리지?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이 길의 끝에 뭐가 있는 줄 알아? 공당이 있네. 이 길의 끝에 우리 숙소가 있어. 대박이지? 그럼 다 왔다는 뜻이야? 와우. 나 한참 남았다 생각했는데. 대박이네. 이게 우리 알베르게야. 띵동. 이건 거의 무슨 알베르게가 아니고 호텔 수준. 내가 멀쩡하게 걸어놓은 빨래를 다시 거는 우리 엄마. 완벽주의자. 숙소 바로 옆에 있는 식당에 지금 뭐 하러 가나요? 배가 고픕니까? 내 배도 고픕니다. 산티아고까지 111km. 라
진짜 많아. 먹자. 여기는 크림치즈가 진짜 담백하다. 담백하고 고소해. 엄마는 지금 밥 먹으면서 뭐 하십니까? 덕질합니까? 아니, 노래 들어. 덕질하는데? 저희가 오늘 먹는 도시에 카페가 여기밖에 없는데 여기서 저녁 메뉴를 안 팔아서 간식 메뉴인 토스트로 저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오늘 점심에도 크로크무슈 먹었는데 크로크무슈 한 개 다 먹은 것도 아니고 엄마랑 반 개 갈라 먹었는데 맛이 어떻습니까? 짜봉. 맛은 있는데 너무 영양가가 없는 저녁 식사요. 이게 왜 영양가가 없어? 고도가 얼마 전인데 이러고도 눈살 주고 미식 괜찮네. 근데 탄단지 중에서 단이 없잖아. 여기에 탄하고 지만 엄청 많아. 아까 하모시죠. 알았어. 짠, 클리어. 여기 접시 진짜 예쁘다. 예쁘지 않아? 예쁜데? 탐나. 걷는 폼이 너무 어기적어기적이야. 뭐 하십니까? 너 이빨 쓰고 있으라니까. 그렇지. 이빨 쓰면 안 되지. 그러니까 첫 시작을 떠들어야지 같은 거지. 물집 투성이인데 봐요. 여러분, 물집이 생기면 이렇게 실을 끼워놔야 돼요. 근데 여긴 터졌어. 여기 진물 계속 나오고 있어. 반대쪽발. 아. 발목 스트레칭. 그 족저근막염 있을 때 발목을 자꾸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줘야 된대. 바람. 근데 우리 파인에서 먹을 때 왜 여기서 먹어? 낭만을 위해서. 우리가 걸을 때 이렇게 추워야 되는데 바람 쌩 불고. 그래도 내일은 괜찮아. 내일 모레가 진짜 덥지. 맛있어. 막 엄청 달진 않아. 근데 알맹이가 엄청 탱탱해. 과일이 단백질이면 좋겠다. 이게 기관지가 약한 게 아니고 면역력이 약한가 봐, 내가. 아, 그리고 춥게 입기도 입잖아, 누가. 아니야. 감기약. 이걸 먹고 자는 거지. 플라스틱 컵에다 이걸 부어도 될까? 물 끓여놨다가 조금 이따가 이렇게 달아봐서 too late.